자, 17 하겠습니다. 17. 이제부터 엄청 중요하다. 십신, 십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십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사주학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게 뭐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십신이 더더욱 중요하다. 자, 일간은 항상 십신의 기준점이 됩니다. 십신의 기준점. 그래서 사주학에서 일간은 기준이 됩니다. 안에 좀 조용해야 돼. 감히 좀 집중하려면 더 참아야 돼. 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원인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나를 낳아준 누군가가 있다 이거. 나를 낳아준 누군가. 그래서 일간도 마찬가지. 일간을 낳아준 것 같다가 일간 입장에서 보면 생을 받은 거예요. 예? 일간 입장에서는 생을 받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어머니. 자, 이것도 항상 음량이 있어요. 음량이. 생을 받는 건 좀 있다 이래요. 갑목일간을 가지고 예를 들었으면 그럼 갑목일간하고 일간이 있는데 또 갑목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양간을 갖다가 같은 양은 양 일간과 같은 음량을 가진 것을 갖다가 쉽게 보면 갑목을 이걸 갖다가 비견이라 한다. 비교할 빗자에 어깨 견자입니다. 어깨를 겨눈다 이 말이죠. 내하고 똑같은 키 높이, 내하고 똑같은 형태, 일간과 똑같이 생겨보는 것, 그것을 비견이라 한다. 그럼 일간과 오행은 같지만, 목화토금수는 같지만, 목화토금수는 같지만 음량이 다른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가 급제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일간을 낳아준 어머니. 이 갑목이라는 게 그냥 이 세상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반드시 갑목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예? 수에서만 나왔다. 수생목. 갑목을 생하는 것과 같은 음량을 아, 여기 비견급제에서도 자, 천간은 갑으로 나누지만 또 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는 인목이 된다. 급제는 묘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간을 실행을 하는데, 일간과 음량이 같은 게 있어요. 음량이 같은 걸 임수인데, 갑목을 기점으로 해서 임수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편인이라 한다. 음량이 같은 거는 편자가 붙어요. 자, 임수만 있는 게 지지의 해수도 음량이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편인이라 한다. 자, 근데 음량이 다른 것을 정인이라 하고 이걸 갖다가 인수라고도 합니다. 인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간에는 계수가 있을 것이고 지지에는 자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목이 수생목에서 내가 태어나서 그러면 인수 계수 해수 자수 입장에서는 내가 내 길을 내가 낳아준 거예요. 갑목을. 내가 나 편인 정인의 입장에서는 나아준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내가 탄생하면 나도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나도 누군가를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주 질서예요. 네? 우주 질서인데 나만 일방적으로 태어나고 내가 애를 안 낳는다.
그건 이 우주 주체에 크게 반하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저 옆나라에 잡혀가면은 제일 큰 죄가 자식 안 낳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식 안 낳고 어? 그럼 뭐냐면 조물주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래야 종족 번식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종족 번식. 종족 번식의 그 흐름 속에서 이게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옥황 산장에 들어가가지고 기사들이 여러 대 얻어맞고 그 다음에 시작한 거예요. 어? 누를 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 누를 걸 다 누려놓고 왜 네 자식을 안 만들고 그걸 안 했냐. 가장 큰 죄가 자식을 생산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의학적으로 내가 충분히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많이 난 사람. 많이 난 사람은 탐수지 이제 올라갑니다. 너 왜 쓸데?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게 보세요. 아니, 종족 분식은 우리가 그 뭐를 심어도 벼씨 하나에 얼마나 열려요. 네? 한 여인한테만 안 하고 많이 했다. 그 얘기. 아, 옆길로 세지 말고, 빨리. 그래라도 행거는. 그래도 행거인 거야. 그래도 상 줘요. 그래도 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실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면은. 동주번식이 안 되는. 재화를 못 잘하지.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엄청난 죄를 짓고 올라가. 그래서 종족 분식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는 거예요. 씨가 벼씨 하나 가지고 이게 수십 개를 수백 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식량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유엔에서요, 유엔의 미래 보고서라는 그 미래 보고서라는 그게 보고서 책도 나왔어요. 유엔에. 예. 그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실증이 됐어요. 언제 없어지나? 2300년에 이 나라는 없어집니다. 왜? 이대로 가면 보세요. 엄마, 아버지 둘이 애 하나밖에 안 낳았어. 예? 이거 기하급수로 죽은 거예요. 기하급수. 심각하다. 왜 인구가 없는데 무슨 나라가 유지가 돼? 나라가 유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기본은 뭐냐? 두 사람 중에 둘은 낳아줘야 돼. 그래야 이 인간이 기존 질서가 유지되고 가거든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낳고 또 하나가 잘, 하나도 안 낳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게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5도 안 돼요. 큰일 나. 이 나라가 이런 거다가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나도 없어지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를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일본 이런 데는 못 쓰시기 바라요. 왜?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 상고사를 보면은 다 그 우리가 만주를 지배하고 했던 그 기록을, 응? 동북공정이 쫙 기록을 바꾸려고 그러잖아. 일본 놈들도 뭐 저가 우리를 지배한 것처럼. 그런 말에, 그게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자기들 주장한다고 되나? 그래서 인구가 준다는 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 소비도 없지. 예? 지금 일본만 해도 벌써요. 일본만 해도 지금 빈집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우리 농촌에 가보세요. 빈집 많잖아요. 그 멸실 하는데도 돈 들어가. 그래서 빨래가 널려있으면 사람 사는지, 빨래 안 널려있으면 사람 안 사는 집이야. 키가 큰 우리 조카딸이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시험관 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어저께 가니까 2주째인가 2개월째인가 그 저기 자꾸 하혈을 하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혈을 하긴 하는데 약을 먹더라고. 그래도 안 되면 폴립이 자꾸 생기고 커지고 하니까 이거를 해야지 된다는데 남편이 또 미실부실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인구 문제가 나라가 존립한 이유고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예요. 굉장히 열심히 애를 가져야지 되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얘한테 모든 일이 다 가지니까는 1년 동안 다른 거를 하겠다고 해서 얘가 또
애 갖는 걸 포기를 하고 1년 동안 또 벌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종족이 얘네는 대한민국 망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민을 받을 때가 됐어요. 이민 안 받고는 나라가 안 돼. 다문화 할 수가 없어.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오겠네. 필리핀에서 이쁘더라. 필리핀은 무조건 이민을, 많이 나. 이민을 받아가지고 인구를 채워서라도 이 나라가 유지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나가는 거예요. 필리핀은 천주교에서 무조건 낫더라고. 자,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존재를 만들어줬으면 나도 그 존재를 만들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일간이 생하는 것. 내가 태어난 이유,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기 해줘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음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양이? 자, 일간과 같은 음양을 가진 것을 갖다가 식신이라 한다. 그러면 병화가 될 것이고요. 지지로는 사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 한다. 그럼 이것이 정화가 될 것이고 오화가 될 것이다. 갑목을 기점할 때 이제 을목이 되거나 병화가 되거나 하는 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용만 그렇게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생을 받고 내가 생해주고 이제 그것만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나도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 내가 이 세상에 살면 너는 이 세상의 통제가 뭐냐? 세금 내는 것도 통제예요. 세금. 이 세상에 절대 피할 수 없는 건 세금하고 죽으면 못 피해. 세금 내야 된다. 그거 안 내면 이제 안 내면 또 문제 오잖아요. 네? 안 내면 뭐 이제 잡혀간다든가 뭐 압류도 온다든가 문제 오게 돼. 그거 통제야 통제. 응? 그다음에 우리 질서 갈 때 우리가 건널목을 빨간 신호에서 멈춰야지. 가다가는 그것도 통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통제 받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 오너의 통제를 받고 오너의 사장의 통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룹 총수라고 그 사람이 통제를 못 받느냐. 대통령 앞에 가면 또 꼼짝만 해요. 그 사람들. 예? 예? 대통령이 통제 안 받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압박 속에서 또 통제받게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나를 극하는 거다. 일간을 극하는 거. 극받는 거지. 일간이 극받는 거. 일간 자체 입장에서 극받는 거. 극받는 거. 자, 극받는 것도 정이 있고 편이 있어. 편은 일간이 극받는 것 중에 음양이 같은 것을 편관이라고. 음양이 같은, 다른 것을 정관이라고. 그래서 음양이 다르다는 것은 유정하다는 겁니다. 유정, 정이 있다. 유정하다, 음양이. 자, 그래서 편관은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될 것이고 지지로는 신금이 될 것이고 정관은 처가 신금이 될 것이고 지지로는 무급이 될 것이다. 자, 내가 그걸 받았다면은 나도 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 응? 그래야 공평한 거 이게. 그래서 공평성에 올려가지고 또 내가 일간이 극하는 게 극하는 거. 자, 이것도 역시 음양이 같은 것을 편제라 하고요. 음양이 다른 것을 정제라고 합니다.
그럼 편제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토에 해당되고 정제는 기토에 해당됩니다. 지지로는 진토, 수토에 해당됩니다. 지지로는 축토, 정제는 축토, 미토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목 입장에서 간목 입장에서는 자기가 극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아요. 지지가 다른 놈들은 다른 오행들은 토가 지지에 내려 있으니까 각 두 개씩인데 목에 간 들만 무조건 하여튼 자기가 극할 수 있는 게 4개야 4개.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몇 개냐면,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10가지. 자, 볼게요. 비견, 급제. 여기 두 개. 네 개, 여섯, 여덟, 열 해서 십신이, 비견, 급제를 포함해서 10개라 해서 십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육신이라고 또 해요. 육신은 비견급제는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놈이다 이거야. 그래서 비견급제 빼고 그 다음에 정제편제를 하나를 묶어서 재성, 정인편제를 하나 묶어서 인성, 예?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서 이게 육신이에요. 즉 말하자면 비경급제 빼고 재성, 인성, 그 다음에 식신, 상관, 그 다음에 정관, 평관. 이래서 여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다음 육친이라고 해요. 육친이라고도 있어요. 육친. 친할 칠자 씁니다. 육자에 고기 육자를 쓰기도 해요. 육친은 이 십신을 가지고 부모, 형제, 처자를 의미하는 것을 따질 때 육친. 부모, 형제, 처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육친이라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원리에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이 원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서 된다. 비견이 음양이 같은 거고 급제가 음양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로 통째로 그냥 묶어갖고 예. 일간으로 해서 통합해갖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건가요? 비견급제나 비견이나 급제나 이거랑 예. 똑같은 거잖아. 예. 그게 뭐 음양만 다르지.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자 이거야. 그럼 빼. 예. 일단 빼놓고 빼놓고 나머지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십신이라 하다가, 어떤 때는 육신이라 하다가 헷갈리는데, 원칙은 여기서 나왔어, 원칙은. 원칙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신이나 육신이나 똑같은 말이야. 십신은 좀 더 세분해서 나눠서 뿐이지, 예, 육신이 얘기하는 거나 십신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 비견급제 자체가 일간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격국을 할 때도 비견급제는 격을 안 잡잖아요. 예. 잡는 거는 뭐냐, 벌록격, 벌지급제격, 양인격만 그걸로 격을 잡지. 그 격마저도 다른 격이 나타나면 비경급제를 안 잡고 다른 격을 우선한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십신 중에서 길과 흉이 있어요. 길신, 흉신. 길신은 재관. 여기서 우리 사주학에서 관이라는 말은 무조건 정관을 의미한 거야. 편관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조건 정관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인성, 인, 식신, 재간인식. 흉신을 의미하는 것은 살. 살은 결적 편관을 의미한다. 편관. 상. 상은 상관. 효. 효는 이 편인을 의미하는데, 편인. 그 다음에 인은 양인, 양인, 양인을. 양인. 양인이 겁재지. 겁재가 양인. 양인은 양간에만 우리가 양인이라 하고, 음간은 겁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 개념.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건 길신이에요. 그리고 상대적 개념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상대적 개념에서는 기신, 희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신. 기피할 기자. 그 다음 희사, 희신은 기쁠 희자. 그러면 내 사주에 아무리 좋은 재성이라 하더라도 재성이 내 사주에 아무리 일반적으로 절대적 개념에서 길신, 길신이 재성이 내 사주에 들어오면, 내 사주에 들어오면 내 사주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해코지만 한다. 재성이. 그럴 경우에는 귀신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또 아무리 흉신이 편간, 살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그게 좋은 구실을 한다.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귀신에 들어가. 그래서, 귀신, 귀신은 상대적 개념, 그 다음에 길신, 흉신은 절대적 개념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 길신 흉신은 변함이 없지만 기신 이신은 사주 구성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십신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식신에게 상관이라는 게 바로 이게, 예? 예,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주 못 봐요, 솔직히.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처음에는, 여러분, 만세력을 우리가 컴퓨터로 뽑든지, 앱으로 보시든지 보더라도, 거기 보면 정제, 편제 다 적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적혀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말고, 내가 사주를 적어야 돼. 똑같이. 적어놓고, 아, 이거는 정제다, 이건 편제다. 내가 쭉 써놔야 돼. 써봐서 다시 대조했을 때, 맞춘 안 맞춘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보기만 하면은, 아, 그게 깜깜해. 근데. 그래서 그게 보면, 십신조경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조견이지, 이거 원리만 알면은, 뭐, 필요 없어. 이 원리대로만 딱 따져서 해버리면, 그냥 그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자, 십신의 배송 및 작용이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시면. 거기 뭐 비화자, 뭐 아생자 이런 말은 그냥 한자말로 그냥 표현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원리에서 그대로 간다. 자, 그래서 음양이 다른 것을 정자가 주로 붙고 음양이 틀린 것을 편자가 붙는다. 반대. 예. 반대. 반대. 아, 반대. 아, 맞아. 예. 음양이 같은 것을 편자가 붙고, 음양이 다른 것을 정자가 붙는다. 예.
음양이 다른 건 유정하기 때문에 내체적으로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뭐냐면 일간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 하는데 이것만은 안 좋아요. 음양이 다른 것 중에 안 좋아. 맞아. 이것만 안 좋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관 좋잖아. 여기 정제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인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 나왔네. 그런데 여기 식신 상관만 식신이 좋은 거지 상관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의 의미는 정관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관자가 항상 정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정관하고 맞짱 뜨는 놈이에요, 이런 거. 정관이라는 것은 평강과 달리 그 사주를 끌고 가는 그 사람, 그 사주에서 그 사람의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주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정관이거든요. 응? 그 사람의 기준을 잡아주는 정관을 이게 박살내.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인생이 개판 없고 엄청 된 거예요, 이게. 이 원리는 그냥 내가 책을 받고 책을 하고 그걸 받고 그걸 하고 이 원리 속에서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는 십신을 하여튼 사주 딱 쳐다보면 아 이거는 이 사주에서 이게 뭐고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 육신의 대소 어디에 속하느냐? 육체입니다. 배소. 식신 상관에서 그 종관을 하는 극하는 거는 그 상관만 하는 거죠. 식신은 그 그러니까 정관하고 음양이 똑같잖아요. 상관이. 예. 그러니까 그걸 해도 음양이 똑같다는 거는 정면 충돌이에요. 충이에요, 충. 아, 음양 때문에? 예, 예. 거기 차이가. 그러나 식신은 음양이 다르잖아요. 예, 예. 음양이 다르면 약간 유정하다니까? 그래서 식신이 정관을 극하는 건 훨씬 약하다. 약하다. 그건 해. 네. 그걸 하는 걸 하는 건? 하는 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을 제대로 두드려 잡을 수 있는 놈은 편관이에요. 식신이 제대로 두드려. 왜냐면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양이 같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역을 얘기하면 자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다 뭐 따지면요 음양이 같다는 거는 중통하게 서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싸도 화살이 음양이 다른 게 끼리는 화살이 싸면 약간 빗맞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상관경관하는 거는 나쁘고 식신이 증가를 극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훨씬 나아요. 훨씬. 그래서 충과 극의 관계라고 봅시다. 충과. 음양이 같다. 음양이 같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충이 돼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예, 예. 조금 약간. 자, 육친을 어떻게 따지냐, 육친 관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이 사주학은요, 모든 게 목의 중심이에요. 이 육친 관계는 목의 중심이다. 자, 목의 중심인 이유가 있어. 왜 목의를, 북의, 목의라는, 음이 못 자. 아들 붙자가 아니고, 에? 왜 여자 위주로 이 사주 육친 관계를 따지는가? 확실한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럼 부교랑 왜 확실 안 하느냐? 자, 최 선생님 며느리 보셨어요? 예. 네. 자, 우리가 내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 내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내 아들의 핏줄인지, 예? 네. 다른 놈의 핏줄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 몰라. 몰라요. 내 딸이 아이를 낳았어. 내 딸이, 내 딸이 애를 낳았다는 거는 분명히 내 핏줄, 내 핏줄이 나타난 거야. 내 딸이.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이든 내 딸이 낳는데. 어떤 자식이든 누구 씨를 받았든 간에 내 딸이 낳는 건 확실히 내 손자야, 이거는. 그죠? 네. 어? 그런데 내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 근데 이거는 확실히 내 친수와 친손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야. 뭐 연예인 중에? 꽤나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이혼한, 왜 이혼했느냐? 하나는 지달만한데 하나는 안 닮았어.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그래가 유전자 검사를 했다. 사람 짓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식을 하면서 다른 놈한테 식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들어왔구만. 아니, 가지고 들어오기도 둘째가 수도 있고. 둘째가 그랬대요, 둘째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내 남편하고 했는데 어쩌다가 내일 이제 다른 놈하고 했어. 그 어떤 놈이 그랬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하나씩 내 거, 오리지널 내 거는 내가 키우고. 많이 못 들어. 아니, 그래. 다. 그래서 이 모계가 이게 모계 중심이 이게 그게 확실한 거야. 그래서 육친관계는 이 모계를 따진다. 모계. 예? 유대 혈통도요 여자 중심으로 따져요. 유대 혈통. 자, 그래서 이제 따지는데. 그럼 어디다 배속하느냐? 비견. 비견급제는 일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형제로 봅니다. 형제, 예? 동료, 예? 친구 이런 쪽을 비견급제에 비유한다. 그 다음에 자매도 들어가겠죠. 자매. 그 다음에 이복형제도 여자도 우리 남자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똑같아. 비견급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비견급제는 그게 친구인데 동료가 왜 들어가요?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육친 관계에서 우리가 따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친구 이런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요. 개념적으로. 네? 여기다 배속시킨다, 이거. 배속. 꼭 형제는 형제로 한정시키지 말고,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고 우리가 사주를 구성하고 논하자. 자.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 자,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 상관이 뭐예요? 자기가 낳은 거든가? 자기가 낳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자식 것이겠지. 자식.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안 되고 이건 뭐냐면 장인, 장모예요. 왜 그러냐? 이 여자 중심이라니까 항상 따질 때 자, 이 여자가 갑목일관일 경우에는 식신상관이 병화, 정화가 식신상관이 돼요.
목생활 했어. 목생활. 내가 생했잖아. 생했다는 건 나았다는 거야. 자기가. 목생활, 병화, 정화. 천간을만 얘기하면 지지로 사화, 오화. 그죠? 자, 그럼 이 여자를 낳아준 게 뭐냐면, 이 여자를 낳아준 게 뭐냐면, 임수, 계수잖아. 수생무. 그죠? 그럼 이거는, 자, 임수, 계수가 이게, 이거 일단 적어서 장인이나 장모가 된다고 이제 적어서, 자, 그럼 간목을 극하는 게 뭐냐, 이거. 예? 간목을 극하는 거는, 경금이 있고, 경금, 신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정간이라면 신금이 될 것이고, 편간이라면 경금이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이게 남자 입장에서 보자고, 남자 입장에서. 예. 뭐예요? 내가 생인 거잖아요. 신금이 생하면 어떻게 돼? 임수, 예, 예, 예. 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마누라를 생해준 게 임계수인데, 예? 내 마누라를 생해준 게 임계수가 즉 장인 장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자한테는 식신상관이 이게 식신상관이란 말이야. 식신. 예? 거꾸로 여기서 추가했는데. 자, 내 마누라가 간목이야. 내 마누라가 생해준 게 병화 정화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간목이니까, 예. 병화 정화. 생해준 게 병화 정화는 맞는데. 예. 그니까 그게 식신 상관이죠. 그게 식상이죠. 예. 여자일 경우에는 근데 여자를 극하는 게 남편이니까 남편을 극해주는 게 장인장모로는 얘기가 됩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지금 왔다 갔다 하셔서. 네. 자, 여자 입장에서는 식상이지만, 예? 예. 여자 입장에서는 병정화가 식상이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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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금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 식신 상관은 장인 장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생했으니까. 자, 간목의 남편이 뭐예요? 간목의 남편이 뭐예요? 신금이잖아. 신금이지. 예? 그럼 신금에서 식신 상관을 따지면 신금 입장에서 식신 상관이 뭐가 되면 임수 계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 상관은 이 마누라를 내 마누라를 놔놓고 여자를 놔놓고 내 마누라를 정식으로 극하는 게 정간인데 다스리는 게 정간인데 정간이 신금인데 예? 내 마누라를 생해준 게 장인장모 임수계수가 장인장모다 이거예요. 예? 이게 장인장모 아니에요. 장인장모인데 장인장 신금 입장에서 생한 게 또 뭐예요? 신금 입장에서 식상이 생각나잖아. 네. 그럼 결국 장인 장모가 네. 남자 사주에서는 식신 상관이 내 처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아, 복잡해요. 아니 지금 설명한 건 맞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간목이 간목이 생하는 것은 자식이니까 그런 식신상관이 맞잖아요. 네, 식신상관이 맞잖아요. 예, 예. 자 간목 입장에서 임계수는 인성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성이죠. 남자나 여자나 나를 생한 건 인성이야. 인성이면 부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입장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임계수가 이게 저기 인성이지만 예. 예?
남, 이게 목의 중심이야. 일단 여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자 감독, 여자의 정관은 신금인데, 신금, 예? 예, 예. 신금 얘 입장에서 지가 생각한 거는 뭐냐? 그럼 지가 생각한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식신상관이라고 하잖아. 예? 예.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식신상관이 남자한테 식신상관은 뭐에 해당되느냐? 내 마누라의 엄마에 해당, 엄마, 부모에 해당되더라, 이거야. 공식이에요. 어떻게 해보세요. 이 말씀하시죠. 예? 여자 입장에서 모든 걸 출발한다니까?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따지면 돼.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즉 말하자면, 남자한테는 처가가 되고, 여자한테는 자식이 된다. 그래서, 없는, 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비견급지만 똑같이, 나머지 다 틀려요. 나머지 다 틀려. 그래서 그 남자한테는 손자 할머니 장모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대로 계속 돌려보면은 예? 그대로 다 이게 적응이 그래서 여자는 식신상관이 자식 남자는 식신상관이 처가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재성은 어떻게 되느냐, 재성. 재성은 정재는 내 마누라고, 편재는 뭐, 처첩이 될 수도 있죠. 첩. 애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버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정인편이. 자. 정제가 내 아버지도 되거든? 왜 아버지가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정제, 천재는, 자, 정인. 정인이 뭐냐? 어머니잖아요. 예, 예. 인성을 극하는 게 뭐예요? 인성은 뭐가 그렇게?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게 재성이다. 재성이. 그럼 내 어머니 기준으로 따진다, 여자 기준으로? 여자 기준으로. 이 재성이 누구냐? 내 아버지야. 아버지야. 엄마를 극하니까. 엄마를 다스린다. 응? 그래서 정편제는 정 말하자면 남자한테는 아버지가 돼요. 그죠? 내 마누라가 돼요. 그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은 남자한테는 나는 그렇게 편관 정관이 나 자식이 돼요. 왜? 아니 지금도 헷갈려요. 지금 정인 그 자 이거 이제 감옥을 좀 빼고 얘기해. 자 자 재승이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 재승은 내 마누라잖아요. 재승이 나은 게 뭐냐? 관 예? 재승관 재승이 생각한 게, 내 마누라가 낳은 게 뭐야? 관이란 말이야. 내 안도. 관산. 그러니까 결국은 마누라 입장에서 따지고 보니까 말씀. 이게 식사. 내 아들 딸이 되는 거야, 아들 딸. 식사. 예? 관, 재승 입장에서 보면 재승이 관이니까. 그럼 이건 내, 그게 내 마누라. 예, 예. 마누라가 생한 게 관산이야. 예. 그럼 결국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 자식이잖아요. 예. 여자 입장에서 따진다니까, 여자 입장에서. 여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럼 재성을 생한 게 뭐예요? 재성이 생한 게. 식신상관이잖아. 재성을 생한 게 뭐예요? 식상이니까, 식상이잖아요. 예. 신상을 누가 나 누가 이게 장인 장모 아니겠어요? 장인 장모. 내 마누라를 낳은 거니까 식상이 생해서 낳은 겁니까?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식상 이게 장인 장모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재생이 생하고 큰 미쳤지.
남자 거니까. 남자. 남자 거. 그래서 남자 여자가 틀리다니까. 남자 거. 여자 거 말고.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여자 것만 말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관이 마누라 입장에서 보면 아들 딸이 되고 거꾸로 남자 입장에서 저기 정관이 오히려 마누라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은 남편이 돼야 되잖아요, 정관이. 아, 남녀가 막 남녀가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뭐냐. 그냥 저는 몰라요. 자, 남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쟤라는 게 내 마누라잖아요. 예. 그럼 내 마누라가 낳은 거는 관살이니까 이거는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 예. 여자 입장에서는 예.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관살이 식상이잖아요. 제가 제 자식이니까 저 자식을 생했잖아요. 그거는 남자 입장에서 재생이지.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일간이지 일간. 예, 그렇죠. 예? 예. 여자 입장에서 자기 일간이 생한 게 뭐예요? 식상이잖아. 그러니까 저 쟤라는 저 여자 입장에서는 저 관살이 남자가 봤을 때는 관살이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식상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식상이지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 식상이라고 써야만 이게 여자는 식상이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관살이 되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관살은 그 남자한테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그렇지. 왜냐면 한 집에 그러니까요. 남자가 크면은 엄마는 남자를 봐주시는데 아빠는 남자애들 못 보더라고. 같은 적으로 보더라고. 자,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따지는 게 다르고 남자 입장에서 따지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 육친 관계를 원리를 이해를 하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간살이 남자한테는 막 내가 내 자식이 되는 것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는 거다. 혹은 편간의 경우는 예인이 되는 것이다. 자, 인성은 어찌됐든 나를 낳은 거는 남자는 그냥 똑같아요. 인성. 요게 유치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거는 가족과 나와의 관계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재성이 마누라인데, 정제가 마누라인데, 바로 옆에 급제가 있다. 그럼 내 마누라를 나 아닌 따로, 나 아닌 어떤 놈이 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은 마누라를 여차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주에서 정제를 바로 옆에서 어떤 급제가 정제를 극해버렸어. 그럼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결혼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하더라고요. 예. 네. 왜 내 마누라를 어떤 분이 내 대신에 지가 가져버렸어. 또 여자 입장에서 재성은 뭐가 해당이 되냐면? 시어머니. 시어머니에 해당된단 말이야. 왜? 자기가. 여자 입장에서 관살이 남편이잖아요. 네. 남편을 낳아준 게 누구야? 재성이잖아. 재성이니까. 예?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어머니에 해당되는데, 시어머니, 재성 바로 옆에 급제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시댁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추궁한다는 말은, 급제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따질 때 이 육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한테는 정관이 뭐에 해당이 되고 여자한테는 정관이 뭐에 해당이 되는가? 그럼 많이 쓰는 거 몇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자 입장, 남자 입장에서는 정제는 내 마누라가, 예? 혹은 간사는 내 자식이다. 재성은 또 아버지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정말은 내 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그걸 급제가 극해버렸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는 내 마누라가 불안하다. 내 마누라가 내게 안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아버지도. 네? 아버지도 불안하다는 거야. 아버지도. 응? 이제 그런 우리 그 상담 관계를 따질 때 육신 관계를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 다음에 공망마저 공망이. 자, 비경급제와 공망인 경우는 괜찮아. 네? 그런데 여자 사주에 정관이 공망마저 내 남편이 공망마졌어. 그럴 때는 여자한테 정관이 뭐, 정관이 뭘 의미하느냐? 남편이다, 이게. 남편이 공만 맞았어? 그럼 남편이 공만 맞아서 이혼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 여자가 정관이 공만 맞으면 대체적으로 남편 복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첫째, 남편 복도 없는데다가 두 번째, 정관이라는 내 직업이거든요. 내가. 네? 직업도 불안해, 그 사람들이. 남자 사주에서 정재가 공만 맞았어. 그럼 내 마누라 항상 불안한 거야. 그 다음에 정제라는 건 내 월급봉투라고 그랬잖아요. 월급봉투. 이 월급봉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어. 월급봉투 받아와서, 오늘 월급봉투 받아가 예상가 갖고 나니까 집에 가야 될 돈이 없어. 그런 게 공망이에요. 공망 배우잖아요. 네? 공은 실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차이는 안 차이. 망은 유, 있나 없나? 그럼 이게 실하냐, 있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그래서 그런 단계를 우리가 따지는 것을 따진다. 그래서 육체의 작용은, 이거는 지금 설명해봐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지금 십신론, 다음 시간에, 비경급제 십신론이 또 따로, 세세하게 다 다루기 때문에, 지금 밑에 육신의 작용은, 이거는 그냥, 아,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만 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고민, 이게 기본 원리를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원리를 이해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